고이가 좀 못생겼어요. 원래 씨가 그런 건지 이렇게 조롱박 같이도 생기고 꼬부라지고 공짜로 생긴 건데 이거를 또 연하고 맛있게 생겼어요. 이거를 맛있게 무쳐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물에다가 깨끗이 씻어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. 물에다가 씻어서 소금을 이렇게 손에다 쥐고 이렇게 문지르면 이물질이 잘 씻겨요. 가시 부분, 가시도 제거되고 이렇게 씻어줄게요. 네,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정상으로 생긴 오이 한 네다섯 개 정도 되겠네요. 하나, 둘, 셋, 넷, 네다섯 개 돼요. 이거를 이렇게 다듬어서 연해서 껍질을 뭐 벗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여기 좀 까만 부분은 좀 쓴맛이 나니까 여기만 이렇게 깎아줄게요. 필러로 이렇게 하면 좀 듬성듬성 그냥 이렇게. 오이는 못생겨도 향이 참 좋아요. 연하고 맛있어 보여요. 이거를 어떻게 썰면 더 맛있어 보일까요? 이렇게 썰을게요. 저는 가는 거는 10십자로, 조금 두터운 거는 한 번 더. 네, 오이 무침에 들어갈 거는 파, 이거 실파예요. 쪽파나 실파 한 10개 정도랑 홍고추, 이건 작은 거예요. 큰 거는 한 개씩 하면 되는데 조금 작은 거라 두 개씩, 청양고추 두 개, 홍고추 두 개, 양파 작은 거 하나, 이렇게 해서 오이 썰은 거 절여 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. 고이가 못생긴 거 썰었잖아요. 전혀 못생긴 거 썰은 것 같지 않죠? 정말 싱그럽고 맛있어 보이죠? 이거를 이제 소금에다가 살짝 절여서 식초하고 소금하고 넣고 절여서 할 거예요. 그냥 하니까 물이 생겨서 양이 많아서 양을 뭐 한 개, 두 개 이렇게 무칠 때는 소금에 절이지 않고 무쳐도 맛있어요. 요거는 살짝 절여서 무쳐볼게요. 네, 꽃소금이에요. 꽃소금을 두 스푼 정도 이렇게 뿌려줄게요. 뿌려주고 두 스푼 정도 들어갔어요. 네, 이거는 식초예요. 식초 세 큰술 정도, 계량 스푼으로 세 개 정도 이렇게 넣고 골고루 잘 섞어서 10분 동안 절였다가 지그시 짜서 양념을 맛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오이 향이 너무 싱그러워요. 양파를 오이 절인 데다가 같이 넣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좀 도톰하게 오이에다가 같이 넣어줄게요.
줄게요. 파도 오이 길이만큼 잘라 줄게요. 네, 청양고추랑 홍고추도 네, 오이 무침 재료입니다. 오이는 큼직한 거 한 네다섯 개 정도 돼요. 그리고 양파 중간 크기 하나하고 이렇게 썰어서 손질해서 10분 동안 절이는 중이에요. 그리고 고춧가루 4큰술, 그리고 매실액 3큰술, 그리고 홍고추랑 청양고추 한 개씩 다져놨고요. 간마늘 한 큰술 반, 그리고 생강, 요거 조그만 거, 요거 생강이에요. 반 티스푼 정도. 그리고 참기름 마지막에 한 큰술 넣을 거고요. 참깨 한 큰술, 된장 한 큰술, 크게 한 큰술이에요. 그리고 실파 한 10개 정도, 오이 길이만큼 썰어 놨어요. 이렇게 해서 맛있게 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절여진 오이를 지그시 짜줄게요. 이 물이 많이 나왔어요. 이걸 무쳐놓으면 이 물이 다 나오겠죠?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왔죠? 지그시 짜줄게요. 꼭 짜면 오이가 망가지니까 그냥 물만 털어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네, 오이 짠 물은 버렸고요. 거기다가 이렇게 용기에다가 또 여기에다가 양념을 해볼게요. 오이를 씻지 않아야 맛있어요. 여기다가 한쪽에다가 고춧가루 4큰술, 매실액 3큰술, 된장, 마늘, 생강. 네, 한쪽에 이렇게 양념을 해서 무치면 더 잘 돼요. 이렇게 해서 무쳐줍니다. 매실액이 3큰술 들어갔는데도 덜 달아요. 설탕 1큰술을 더 넣었어요. 약간 단맛이 나야 되죠. 이렇게 하고 파를 넣어줘요. 마지막에 파 넣어주고, 그리고 고추, 홍고추, 청양고추. 아, 싱그러운 냄새. 향이 오이가 너무 맛있는 오이네요.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참기름. 참기름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, 그리고 참깨 한 큰술. 고소합니다. 밥에 얹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무치면 적당히 새콤하고 적당히 달콤하고 아주 오이 향이 좋아서 정말 맛있어요. 이렇게 한번 무쳐 드셔보세요. 네, 오늘 오이 무침 맛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